시대에 부산포가 처음으로 문을 연 후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이곳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어항에서 이제 어엿한 국제금융도시가 됐죠. 해양수도 부산의 파란만장한 역사는 바로 이 바닷길에 있습니다. 너무 제가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게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바닷가에 와보면 또 그 모습 그대로인 것도 있어요. 이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지 않나. 그래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보실 때가 바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네. 가보시죠. 부산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요? 이름도 고운 흰 여울 마을입니다. 바다로 떨어지는 봉내산 물줄기가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그리 불렀다죠. 이런 데서 한번 진짜 살고 싶네. 아, 좋다. 아, 파도 소리가 정말 좋다. 아, 이게 좋겠어요. 여기 잘 때 파도 소리 듣고 숙면을 취할 것 같아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만큼 부산의 옛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반한 젊은이들이 오래된 골목마다 복작복작 생기를 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촬영하는 건데. 예, 아, 이거 집이 옛날 집인가 봐, 이거는. 한 70년대, 60년대 만든 집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피난민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피난민들이 오면서 살 곳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 언덕이었는데 조금씩 이리 파가지고 집을 조금 짓고 살다 보니까 원래 피난민들이 살 몸을 누일 곳이면 거친 산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판자로 덧댄 집은 세찬 바닷바람을 막지 못했고 그래서 우겨넣은 흙을 비바람이 쓸어가면 얼른 덧대고 또 덧댔죠. 그로부터 어느새 7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변할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지. 상상도 못했지. 이 길이 변할 줄은 진짜 몰랐지. 꿈에서 몰랐지. 네,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관광지가 될 줄 생각도 안 했지. 그때는 멋있다고 생각 했지. 멋있다고 생각을 한 적 있어요, 옛날 살면서. 몰라요. 골목이 있으면 아, 바닷가 갔다 이러고 지나다니고 이랬지. 우리 인생에 따스히 빛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너무 어두워 기억하기 힘든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락 내리락 삶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어느새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에 닿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부는 또 다른 바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해안열차입니다. 여행에 낭만을 더해주겠죠. 전열차는 지정 좌석들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전열 많아. 좌석이 부족할 경우 흡입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콩나물 시루 같은 기차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 제가 기차길 옆에서 살았었어요 어렸을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사에 열차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어렸을 때 타고, 약간 중고등학교 때 타고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지난 세월 참 부침이 많았던 기차입니다. 1935년 개통되고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 경주를 오가던 동해남부선. 일제강점기 목재와 석탄을 반출하기 위해 철로가 놓인 후 오랜 세월 제 몫을 했지만 10년 전 폐선이 됐죠. 그러다 최근 다시 살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네가 모르는 건데.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실 수도 있죠. 아저씨는 피터 치고 노래하는 아저씨야. 옛날에 인기 많으셨어. 바다 싫어 좋아? 싫어? 바다가 싫어. 너 산이 좋아 산? 산이 좋아? 너 어디 뭐가 좋아? 저기 송정. 송정 세. 이 여행은 누굴 위한 여행입니까? 엄마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춘 만물 창고. 부산의 바닷길이 그런 곳이라는 걸 아는 날이 오겠죠. 웃고 떠드는 사이 열차가 도착합니다. 이야 좋다. 잘 있어. 다음에 보자. 정해두지 않아도 발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홍설해수욕장 송정.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라 북풍과 남풍이 모두 불어 사계절 내내 높은 파도가 밀려온답니다. 한마디로 서퍼들에게는 천국인 셈이죠. 정말 좋네. 이 계절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가수 김범룡이라고. 예, 가수 김범 아세요? 아니요. 아니, 미안합니다. 어떻게 매력이 뭐예요? 가장 그 매력이. 시원해요. 진짜. 난 추운 거 같아. 시원한 게 아니고. 속도감도 좋고. 네. 근데 다 이쁘시고 다 잘생기신 거 같아. 감사합니다. 성함은 잘생기시나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멀리서부터 강렬한 분위기를 풍기는 백발 서퍼의 등장. 안녕하세요. 서퍼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오래 안 됐습니다. 4년. 4년 되셨어요? 예. 아니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걸 넘어야죠. 4년. 나 할 수 있어요. 예. 좀 실례하지만 연세 좀 물어볼 수 없을까? 저 얼마 안 됐어요. 69. 아유, 신도 가도 되겠네. 보내주실래요? 누나지. 이 누나, 서핑을 하려고 지난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2시간씩 운동을 했답니다. 이게 처음부터 됐을 리가요. 어제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내일. 그렇게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했답니다. 박수. 박수 받을 일은 많은데. 오랜 노력 끝에 마주한 바다. 역시 만만치만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맞서 먼 바다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파도가 시작되는 라인업까지 가는 길부터 난관. 열심히 손으로 노를 저어도 다시 떠밀려오기를 몇 차례. 그래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파도가 이제 오네. 파도가 이제 계속 오네. 똑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는다죠. 그래서 바로 지금입니다. 파도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사나우면 사나운 대로 좋습니다. 70평생 이보다 더한 삶의 파고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배에 힘 꽉 주고 버텼습니다. 아유. 아니 원래 누나 이렇게
날씬하셨어 원래? 살을 뺐어요 이거 하려고. 아 원래 이렇게 좀 16kg 뺐어요. 좀... 고민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날려버리실 것 같아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아예 없어요. 해보니까 우리 인생 살이하고 똑같다는 걸 느끼거든요. 파도는 근심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파도. 근데 이제 저거를 내가 잡아 타야지, 극복해야지 하는 마음에 이제 도전을 막 하는 거예요. 저게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또 반복 없이 하고. 실패 없는 인생은 없는 거. 그러니까. 늘 예, 시련이 있고. 예.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24 부산으로 시집 왔을 땐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막막했다는데요. 옷장 사러 40년간 시부모님 모시며 자식 둘을 키운 후 처음 떠난 호주 여행에서 서핑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꿈이 생겼죠. 이거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평범한 생활이었죠. 딸네 집에 가서 애 봐주고 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놀고 쇼핑 다니고 이게 그냥 기본적인 일과였는데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나 이제 찾지 마라. 나는 서핑하러 갈 것이다. 내가 이거 해갖고 뭐 국가대표가 될 것도 아니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즐겁자고 하는 건데 나만 즐거우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파도처럼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니까요. 울퉁불퉁 시골길 구불구불 고갯길 가다가 돌아서 막다른 구멍길 아하 한치 앞도 모르면서 사는가 욕심내지 않기를 미워하지 않기를 서두르지 않기를 어렵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아픈 사람들 모두가 함께 놀다 가는 진종일 놀다 해 저물면 들어온나 그 푸근한 소리처럼 날이 어두워지니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야 여기.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하면 떠오르는 곰장어 구이. 먹장어라고도 하는데 왠지 꼼장어라고 불러야 제맛이 나죠. 무엇이든 다 부족했던 시절. 껍질 벗겨 가죽 제품을 만들려고 잡았던 생선입니다. 보기만 해도 이게 눈이 반이라고 보는 데 오잖아. 그럼 이미 반은 취해 있는 거야 여기. 생긴 게 볼썽사나워 아무도 안 먹던 걸 자갈치 아줌애들이 맛있게 양념한 후 연탄불에 구워 팔았답니다. 지내 가다가 걸상 놓고 하당 놓고 장사하면 다 그냥 몸진이라거든. 간단하게 친구들과 술 한잔 먹는 게 옛날에는 꼼장아였는데 지금은 이게 제 고급이 됐거든요. 이젠 그 비싸다는 민물장어 뺨치는 고급 생선이 됐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쓴 소주 한 잔에 불맛 가득한 꼼장어 한 점. 테레비 안에 바깥에 내려가서 이걸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이 시간 어느새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부옵니다. 세월이라는 게 항상 마음속에는 옛날의 모습이 있지만 세월이라는 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지킬 거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세월 따라 많은 것이 변하지만 내 마음속 어린아이는 오래도록 만나고 싶습니다. 남의 바다는 파도도 많지 않고 물도 깨끗하고 또 아늑한 맛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설탕 쳐놨어. 너무 달아요, 공기가.